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할만하죠, 생각보다. 입이 말려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스펙트럼의 최진입니다. 네, 오늘은 김유나 책임 연구원님과 항노화 효능이 있는 엡시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스펙트럼 바이오 3팀 책임 연구원 김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엡시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은 안티에이징, 안티링클 제품인 엡시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엡시마의 특징은 바로 후성 유전학적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후성 유전학적 조절에 대해서는 앞서 PCR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시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후성 유전학은 좀 많이 생소한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후성 유전학은 영어로는 에피제네틱이라고도 하고 유전학을 의미하는 제네틱에 그리스어로 주위의 외부에라는 뜻을 가진 에피가 붙어서 합성어인 외부에 의한 유전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는 생김새가 같은데 이를 제네틱에 의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 일란성 쌍둥이도 사는 환경이나 행동에 따라서 외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혹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후성 유전학을 조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후성 유전학적 조절의 메커니즘에는 DNA 메틸어와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 비번역 RNA 등이 있는데요. 이 조절은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유전자의 조절 스위치를 턴오프, 턴온하는 것입니다. 그중 메틸화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유전자 특정 부위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서 메틸화가 되어서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유전자의 턴오프라고 하면 이러한 메틸기를 떼어주는 효소가 메틸기를 떼어내서 디메틸화를 유도해서 턴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절을 유도하여 후성 유전학적 조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타겟으로 하는 것이 MC886이라는 비번역 RNA인데요. 후성 유전학을 조절하는 다양한 인자 중에 하나인 NCRNA, Non-Coding RNA는 RNA라는 명칭이 붙어 있지만 단백질로 발현을 못한다고 해서 비번역 RNA, Non-Coding RNA라고 합니다. 그중 NC886은 101개의 염기 서열을 가진 조금 긴 사이즈의 긴 비번역 RNA로 노화 관련 단백질인 PKR,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R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NC886을 저희의 그런 노화 마커로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연령대별 피부 조직에서 NC886을 확인한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NC886의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 결과 NC886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노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 엡시마는 어떤 걸로 만든 원료일까요? 네, 엡시마는 다시마 추출물을 이용한 원료인데 다시마는 바다의 슈퍼푸드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에서는 가장 고품질의 다시마를 생산하는 완도분 금일도산 다시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케팅 포인트로 쓸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엡시마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폐기되는 그 못난이 다시마를 활용한 원료로 이런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해양 컨셉의 효능이 확실한 원료들을 찾고 계시다면은 이 엡시마를 사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엡시마의 효능 데이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사람 각질세포의 자외선을 조사해서 자외선 조사에 따른 NC886의 발현을 관찰한 결과 자외선 조사량에 따라서 NC886의 발현이 감소하고 NC886의 메틸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에 의해서 광노화가 유도된 사람 각질세포에 엡시마를 처리하게 되면 감소된 NC886의 발현이 증가하고 증가된 메틸화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쪽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로 완전 후성 유전학적 데이터가 많네요. 자외선에 의해 증가된 콜라겐의 분해에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MMP9과 염증 유발 시 증가하는 콕스2 역시 엡시마를 처리했을 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NC886이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한 염증성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체 피부 조직에 3%의 엡시마를 처리한 후 N1886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비교군에 비해서 N1886의 발현량이 16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 나이로 계산했을 때 18살 정도 젊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살은 진짜 너무 많이 젊어지는데 혹시 18살 젊어지시면 또 문자 할게요. 또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엡시마의 피부 노화 개선 효능을 확인했는데요. 19명의 50세 이상의 여성 피험자에게 4주간 3%의 엡시마를 하루 2회 얼굴 양쪽에 도포한 후 색소 침착, 보습, 팔자 주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엡시마 처리한 후에 4주 만에 색소 침착이 10% 이상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팔자 주름도 4주 만에 19%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보습도 역시 14.2%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효능이 확실하겠는데요. 이런 엡시마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타겟인 N1886으로 3편의 논문을 게재를 했고 2건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도 다 SCI급 맞아요. 이런 SCI급 논문으로 확실한 효능을 가진 제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엡시마를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여기 아니요. 비번역 RNA인데요. 이는 후생 유전학